우리 사장님 친하잖아. 친하니까. 아, 우리. 아, 아시는 분이세요? 아, 자주 오시는구나. 그래서 아, 바로. 사장님. 일단 고르고. 그래도 좀 납작한 걸 좋아하거든. 야, 형은 체질인데? 오늘 뭐 저는 특별한 일 없죠? 연하게 맥주 한 잔. 오, 진짜? 일단 이렇게 할게요. 시하고 찌꺼기는 다시 걸러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 야, 이 열화 같은 성원들. 아. 들으셨나요? 함성 소리? 엄청난 댓글들과 리플 또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먼저 올라오고 있는 거 요즘 하나. 시청률도 어마어마했고. 예. 3%? 3.1. 다음 주는 5%를 목표로. 의상이 도대체 왜 이러냐? 첫 번째로 저희들 코디가 없습니다. 네. 철마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철마 패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가성비. 이렇게 해서 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그 많은 거 아닙니까? 아직 한참 멀어서 한참 남았습니다. 100만 22개, 100만 23개 계속 올라오고 있네. 밭 입구에 보면 과일 하나가 있어요. 패션 프루츠라는 것인데 아주 저기 짭짤합니다. 저기서 맛이 짭짤한 게 아니고 소득이 짭짤합니다. 이제 저걸 가지고 좀 다양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그 시청자들의 이야기가 그건 없는데요? 없네. 자 빨리 하러 갑시다. 혜원 씨. 자 오늘 할 일 둘이 먹고 둘이 먹고. 와이라고. 현우 씨. 네. 치아 좀 맞춰라. 한 것도 없는데 땀납니까? 설득만 해도 없다. 사실 이게 농산일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땀도 나고 어깨도 원래 아프고. 시작하려면 힘들다. 하지만 시작이 맞습니다. 절반이다. 그렇지. 이미 이제 우린 절반 해놨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에 그 걸음, 뭐 또 뭐 비료 섞어서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은 이제 뭐. 예,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제 첫 번째 두통을 배추를 심을 거고. 예. 그 다음에 배추 친구 뭐지? 배추 친구가 있습니까? 배추 친구 무. 그 옆에 키 큰 친구. 대파. 그 옆에 키 작은 친구. 쪽파. 쪽파.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면 이제, 그럼 뭐 해야지, 우리? 이제 심어야죠. 사러 가야지. 아, 여기 없어요? 해두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 우리 손을 잡고 사러 갑시다! 출발! 앞으로! 아니, 여기 처음 와보자. 오. 아니, 진짜 이렇게 왔네? 그럼. 야. 아니, 이렇게 멀리 올 거면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좀 가자니까요. 패션이 이 동네에서 다 통하는 패션이다. 아니, 난 기장에서 이동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시내까지 나올 건 미리 얘기를 좀 해달라고요. 지금. 괜찮아. 현우야! 형 있잖아. 패션 테러 지금. 자, 여기 부산 시내라고 여기는. 됐어. 야, 좋네. 니 뭔지 아나, 이거? 이거는 상추 같은데? 상추. 상추. 예. 그래서 씨앗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발화를 시키는 거야. 다음에 얘가 이제 커지면은 이제 요런 포트에 이렇게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된다고요, 이게? 그렇지. 도시 농업 하는 사람들은 이걸 사가서? 그냥 밭에 담으시는 거야.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을 주고 가져가야지. 그치. 돈을 주고. 큰일 난다. KBS 전화 온 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시고 물어보시지. 급하시네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 친하잖아. 친하니까, 우리.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 자주 오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사장님. 이게 다 배추 모종이에요? 요거는 지금 세 개. 앉아. 다리 아프다, 앉으셔. 니가 항상 니만 생각하노. 어머니 다리 얼마나 아픈데. 아니, 저 뭐 있다고 저한테 앉으시라 해야 될까, 이거? 어머, 제 가게입니까, 여기가? 아니, 제 가게 하세요, 오늘. 그래. 여기, 오래 가져가시면 돼. 좋은
모종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고르고 좀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납작한 걸 좋아하거든요. 납작한 거. 예. 나중에 어차피 결구되면 이게 다 뭉치잖아요. 그지? 약간 옆으로 벌어지면 이게 힘이 좋은 거. 그리고 최소 모종의 잎이 4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여기에요? 지금 그러면 이건 하나, 둘, 셋, 네, 4개 넘으니까. 예, 지금 딱 심으면 또. 아니면 다 싫어. 어머니 좀 앉으시죠. 우리 어머니. 아, 다리 아프다. 봐봐요. 앉으면 다리 아파. 서는 게 편하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래? 왜 억지로 앉히시려고? 아, 나는 어머니 앉으면 아니. 서인. 그러고 자. 이제 안에 오. 요런 흰 뿌리가 보이네요. 뿌리가 길고 요 뿌리가 이제 뭉쳐져 있는 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이 아주 좋은 거.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진짜 좋은 거지. 어머니 맞지요? 아, 이게 네. 설명이 맞아? 내 책보고 어제 빼앗았다. 좋은 거랑 나쁜 모종의 차이를 외관상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냥 시야 차이인데. 아, 시야 차이. 네. 피디님이 정리하세요. 전자고. 아, 이 주는 대로 사면 된다. 그래. 평균 가격은 3개 1,000원이 있고 4개 1,000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어떤 게 좋은 거냐 물어보고 아, 요거 사십시오 하면 거짓이 없습니다. 믿고 농사, 살아. 농사 짓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거짓 없이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낙찰! 1,000원에 3개짜리 낙찰!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이제 다 돼갔네. 뭐가 다 돼간다고요? 신기방 끝이잖아. 그거 하나 들고 오는데 그래. 무겁나? 한번 들어보자.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겁나? 야. 밥 안 묻나? 농사를 쉽게 짓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틀밭을 만들어놨거든. 네. 이 안에도 이제 조금 나누어가지고 이제 이랑하고 고랑을 고랑은 안에. 대충 알겠는데 이게 파여진 부분, 그렇지. 파진 안으로, 부분 안으로 움푹하게 들어가는 거. 네, 그 고랑. 고랑. 네, 이랑은 뭐예요? 이랑은 네. 그 움푹 파진 데다가 위에 이렇게 두덕을 만들잖아, 그지? 언덕처럼. 그렇지. 그 두덕 그걸 전체를 이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덕이랑.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CG 처리, CG 처리, CG 처리. 아, CG 처리. 여기 이제 고랑을 만드는데 네. 고랑은 이 전체의 면적에 있어 가지고 한 절반 정도로 해려해서 물 빠짐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홈을 이렇게 그 고랑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그렇지. 네.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 케어시. 자 작업. 예? 네? 설명도 했잖아. 아니 뭐 잘 모르겠네. 파면 돼. 파면 돼. 그냥 파면 된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파면 된다. 내가 또 속는다, 또 속아. 아이고. 자, 여기 고랑을 제가 배운 대로. 배운 건 없지만, 배운 대로. 형우 씨. 제가 팔 때부터 이게 갑자기 딱딱한 돌덩어리와.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다. 네. 큰 거야, 큰 거. 자, 이걸로. 이거 봐. 야, 형우, 아니, 체질인데? 아니, 체질은 아닙니다. 그냥 뭐든지 잘하는 거지. 방송보다 나은 것 같아. 자, 다시. 방송만큼이나 잘하는 것 같아. 빠른 숨말리기 좀 늦은 것 같아. 한 해 만에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에 일단 커진다 생각해. 커진다. 하나, 둘, 그지? 한 뼈 한 20cm 정도 되니까 한 이쯤에 딱 적게 놓고 그다음에 모종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빼는 거야. 뿌리 안 상하게. 네네네. 그리고 그거 넣고 놓으면은 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덮여.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덮어주기만 살짝 덮어. 네. 그리고 나중에 물을 주면은 어차피 이 자체 토양 자체 단단해지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면 딱 덮어주면 돼. 오늘 뭐 저녁 특별한 일 없죠? 연하게 맥주 한 잔. 오 진짜? 야 올라가자. 아 잠깐만. 맥주. 맥주. 왜 호프예요 여기가? 또 자 일단 온다. 사람이 왜 그래요 진짜? 야, 뭘? 아 또 속았어. 속아야 돼.
내 그때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 캐시맥주. 캐시맥주. 어, 뭐 있나 보네요? 자, 여러분.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내가 그때 만들어 놨던 거거든. 네. 오. 9월 10일 날. 네. 9월 10일. 9월 10일. 이 맥주를 한 게 굉장히 부드러워. 그리고 향을 첨가시키기가 좋아. 그래서 이제 네가 오늘 가져온 거 있잖아, 그지? 급한 내 밭에서 패션 우르츠. 그렇지. 네. 아, 그거 넣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어. 패션 우르츠 맥주가 없습니까? 예, 그렇죠. 어딘가에서 만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는 있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아니야. 이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못 봤다고 해서. 아, 이게 무슨 국내 최초야. 오늘 고생하신 현호. 탄산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네, 먹을 수 있죠, 당연히.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은 어디 있습니다? 네? 이분이 사실은 알고 왔더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땀이 나셨구나. 제가 계속 형님을 못 알아보고. 이게 나는 이게 내가 만든 맥주지만 너무 맛있다. 거짓말 하나 못해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냥 김 빠진 맥주. 병립을 할 때 이제 패션후르츠 뭐 어떻게 원액 향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이걸 다시 패션후르츠 원액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한 번 더 발효 한 번 더 발효시킨다. 근데 누군데 맛이 저도 사실 확실치 않아요.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여기가 김 빠진 맥주라서 탄산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탕을 넣어야 돼요. 이걸 하나 넣을까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넣어가지고. 자, 설탕을 넣겠습니다. 이제 맥주를. 맥주. 네, 따르시면 돼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좀 거품이 안 나게 기울여서 해주시면 좋아요. 잘 올려서. 자본인 것 같아. 내가 설탕 넣고 내가 무겁다. 선배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대표님 한 이거 한 30명 더 갖고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나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이 정도. 이제 거기다가 패션프루트를 이 원액 원액을 그? 좀 넣으시면 되는데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그냥 대략을 넣을게요.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해서 위에 올려줘. 그렇죠. 아, 그렇지. 아, 지금 잠깐. 지금 카메라 잠깐 정비. 자, 잠깐만. 아, 아까 이 들기 힘드셔서 머리 쓰신 거예요? 사람 대단하시네. 할 때 한 2kg 정도 넣거든요. 과일에 따라 달라요. 거기에 1kg 넣는 과일도 있고 2kg 넣는 과일도 있고 뭐 좀 약한 향이 약한 거는 한 3kg 넣기도 해요. 과일마다 좀 다른 거예요. 네, 달라요. 그러면 이것도 모험을 한번 해보시죠. 뭐 이왕 가져온 거 그냥 다 넣어보지 뭐. 네,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렇지. 뭐. 그지? 자, 그러면 개수로 하자 우리가. 우리는 저게 얼마였지? 4리터? 3리터. 치하고 찌꺼기는 다시 걸러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너무 양이 많진 않나요?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확실합니까? 이 방법이 확실합니까? 누님. 괜찮아요. 아, 진짜 방금 표정 못 보셨죠? 이러고 있었다니까 여기서. 아닌데. 해서. 금단지가 될지 우리도 안 먹는 맥주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 꽉, 아니, 안 꽉, 꽉. 그렇지, 그렇지. 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옷이 올라가네 자꾸. 도시농업을 우리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실내로 오니까 이게 훨씬 좋네요. 이런 거 하자니까요. 에어컨도 있고.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도시 맥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이 먹고, 셋이 먹고!